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제목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말씀대로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 하더니 예수님께서도 오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림교회가 큰 뜻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굳게 믿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나이가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등포구 대림동에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부평에 또한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제주도나 또 세종시 양쪽 다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 지금 기도원을 세울까, 또 교회를 세울까, 이렇게 거기는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그동안에 많은 물질로 고난을 받았어요. 대출에 대출 마이너스 통장 긁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 잡으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렇게 여러분, 오병의 이적이 어린아이가 탁 드림으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모든 것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고통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곤욕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면하여 주셨대요.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아론을,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빈소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주면서 물질을 큰 재물을 주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체험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실제 목격했던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딱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라는 거야. 그리고 갈라지게 하래. 그래서 이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그냥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막 춤추며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구원의 기쁨에 감격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툭하면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모세는 부르짖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떡이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려주셔서 코가 그냥 넘치게 실어지도록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원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 그래서 모세에게 70인도 이렇게 짐을 나눠지게 이렇게 또 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누가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래요. 여러분, 미리암은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또한 모세의 누나예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거기다가 모세의 형, 모세의 형, 모세의 형으로서 동역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자기 본처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 구스 사람을 취하였던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잡족들이 있었어요. 중다한 잡족.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그런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 중에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때의 비방은 영적인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대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명심해야 돼요.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뭐 누나든 뭐 형이든 백성이든 지도자들이든 간에 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서. 악한 자에게 뭐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는 대적하지만 선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인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여러분, 담임 목사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 너만 성령 충만하냐? 나도 성령 충만해. 너만 권능을 받았어? 나도 권능을 받았어. 너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나도 말씀하셨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왜 하필이면 40년 길을 행했었겠어요?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요. 아,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요수아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혹평을 해요. 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특별히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느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껏 통곡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우리의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출애굽 후에 계수함을 받은 자 중 20세 이상 장정들, 싸움터에 나갈 자들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옛날 말씀인데 이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거울 삼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자, 가늠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에게 전도로, 하나님 때의 전도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게 가슴판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40년 길을 행하겠느냐? 약속의 땅,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40년 길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40년 길을 행한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또한 핍박한 것은 또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래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특히 우리가 권세들에게 굴복하래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찾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지도자에게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악한 지도자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모세는 선한 지도자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자냐? 온유한 자, 선지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고 민수기 1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로 들으셨잖아요. 이들이 비방하는 거 대적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이 귀로. 그래서 3인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불러요. 회막으로. 그래가지고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상으로 꿈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다.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그래서 아론이 회개하는 거요. 아론이 모세 형이잖아요. 자기 동생에게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음행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죄를 얻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자기 동생에게 주인이래. 내 주여, 우리가 음행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였더니 모세가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니까 미리암이 고침받아요.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히
온유한 자.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자래요. 이 온유는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요,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참 온유한 자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비방하고 대적해도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론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자, 많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차갑게, 냉정하게 행하였던 자예요, 이 사람이, 이 모세가. 또 한편 이렇게 행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차갑게, 냉정하게 행하였던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예요.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더디 오니까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잖아요. 너희들 무슨 개소리 하느냐? 너희들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도 너희들 먹고 있지 않느냐? 응?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또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걷게 하시고 또한 그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 처자식 금고기를 갖고 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 송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다 이들의 행동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백성을 그냥 싹 쓸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셔요. 용서해주셔요. 근데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딱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갖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그냥 탁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주의종이, 크게 목회하는 주의종이에요, 이렇게 혈기를 냈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데스의 사건입니다. 느비드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가데스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그냥 쳐버렸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물을 내게 하셔서
칼칼 쏟아지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가 한 가지시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가,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대요. 모세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그냥 금송아지를 갖다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을 타서 백성들에게 먹여버렸어요. 거기다가 레위인을 시켜서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 이런 자가 어떻게 온유한 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왜 온유한 자냐? 그 중심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기록체에서 제외해달라고, 어?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차갑게 냉정하게 또한 행할 줄도 아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우리 주님의 입에서 토해서 내쳐버린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적지근한 이 신앙.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차갑게 이렇게 그냥 불의를 보고서는 그냥 탁 잘라버릴 줄도 아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한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불의를 행하는 일을 보시고 아주 냉정히 차갑게 대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그냥 둘러 엎어버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를 일곱 번이나 외치고 계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욕까지 하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무슨 욕을 하셨어? 욕까지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온유하신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화목 제물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래서 그 마음에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온유한 분이신 거예요. 시딤 사건도 그래요. 시딤 사건. 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목매어 달래.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연놈들을 탁 찍어버렸어. 죽여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를 풀으셨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노를 풀으셔가지고 그때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야. 2만 4천 명. 근데 하나님 진노가 풀어지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대판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할 때는 하니까 아버지는 이르쿵 저르쿵, 어머니는 이르쿵 저르쿵, 딸 자식에게 훈계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이랬어요. 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야, 너는 참 온유한 자다. 아, 이랬어요. 내가 무슨 온유한 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온유한 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참 온유한 자다. 너는 모든 일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다. 너는 지금까지 네 삶이 대꽃챙이처럼 살아왔다. 아,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성령의 충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는 말씀도 몰라요. 아, 근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너는 화평을 이루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또한 불의를 보면은 차갑게 냉정하게 또한 나갈 줄도 아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을,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인데 하느님의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탁하니 차갑게 냉정하게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위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더없든지. 이 말씀을 가슴판에 팍팍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주님께서 입으로 토해 내쳐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 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